네, 안녕하십니까. 자칭 환경자치국장 이춘서입니다. 네. 저는 그 추가 변경 예산 편성의 의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추가 변경 기본적으로 정부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라든가 뭐 안전이라든가 뭐 이런 관련된 거, 경기 침체, 대량 실업 이런 부분으로 추가 변경 그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봤거든요, 항목들을. 그런데 정말 적절한 건지,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3회 추경 요인은 먼저 우리 시도위원 간담회 때도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그 민생안정 대책 일환으로다가 중점이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 국고 도입 보조금 그 내시의 증가에 따른 추경과 그다음에 그 잉여금 발생으로 인한 추경 요인이 발생이 좀 그 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지금 있네요. 그렇죠? 예, 일부 성인 공유를 하셨는데, 도구랑, 또 뭐, 이게 농촌 축제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떤 사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도비가 보조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 추가 변경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우리적이거나 관례적이거나 또 내지는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면들을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이 추가 변경 예산 또한 예 신규 회색이기 때문에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검토를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번에 그 지방재정법을 좀 보겠습니다. 그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을 할 때는, 네, 첫 번째, 그 시도지, 그러니까 국가로 어떤 전액이 결부됐을 경우에 예,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난구호나 내리목구, 이렇게 그 긴급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을 좀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제 문해 교육 같은 경우에 그 매칭 사업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그런데 이런 것도 보면 일부 성립 전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 그 시상금이죠. 예. 예. 시상. 예, 시상금을 지금 성립변으로 이미 하셨는데 이렇게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전액이 결부된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럼 시급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시급성은 뭐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의 시급성 관련은 지금 이제 예산이 성립이 7월에 그 성립되면은 저희가 이제 바로 8월 때부터 그 예산 배정을 통해서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예산 추기가 예상되는 게 아마 9월 달 중에 그 아마 추경이 재원이 허락 범위 안에서 추경이 되려고 그러는데 그때 그 예산 추경 반영되면 사업이 그 지원되는 관계로 부득이 이제 이번 추가 변경 예산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시급성이 뭐 첫째 지면 이런 급박한 것은 이제 물론 이제 시급성이 이어있다고 보고요. 그 사업의 성격상 그 시기를 잃으면 사업 추진이 불안할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꼬모정 하신 게 시기가 적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을 하셨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저희 예산을 하고 하면 이제 개월면 주민자치 회의에서 또 이제 사업 계획에 따라 준비를 해서 이제 9월 달에 뭐 실제 그 계절적인 요인을 반영해야 되면 그런 거를 이제 포함시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시상금이긴 해요. 예. 그런데 의회의 그 기능이라는 게 이런 예산이나 시상금을 포함한 모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그
그 취임이나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 의회에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성립전이나 일부 성립전 같은 경우는 삭감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력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꼼꼼하게 하는 게 이렇게 그 시기가 적절했는지 내지는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되고, 물론 그래요. 재정 운영하는 데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성립전 하시는 의의는 알겠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보면 의회의 권한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은 단지 돈이 아니라 이건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의 주인은 시민에게 맞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엄중하게 또 신중하게 고민하실 필요 있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성립 전 예산은 저희가 삭감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사전 보고 어려우세요? 아니, 꼭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의원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네. 앞으로 그 시급성을 이용하지 않는 어떤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네. 충분히 검토하고 네. 꼭 필요에 대한 사전 설명을 이렇게 선행해서 하도록 이렇게 주최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신용회수에도 예, 하는 부분이라서 적정 사용이 예,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그 부득이 예, 시급이나 내지는 그 재정의 그 효율성 예, 이때 안 하면 어떤 그 타격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성립전 집행하는 거는 맞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사전에 예, 네. 좀 보고를 그 세부적인 위치는 제가 실무자들이 현장에
현장을 방문하였고 저는 이제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정확한 위치까지는 예 모르겠고 일단 누수가 있는 곳이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누수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모르시고요? 아, 예, 그걸 현장 실무자를 전하고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아서 예. 다음에는 오실 때 미리 그 현장 좀 보시고 어떤 상황인지 설정되어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자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 그, 보니까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이 있네요, 그죠? 공기 순환장치 설치비 지원인데 그 예산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그냥 일반 그 공기 청정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그 공기 청정기와 지금 이거 설치하시려고 하는 공기 순환 장치의 차이점이 어떤 거라고 설명이 가능할까요? 의원님 지금 네. 이 공기 이제 순환 장치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희가 그 어떤 제품에 뭐 제품의 그 질 차이 이런 것까지 저희가 뭐 구분해서 그렇게는 좀 어렵고요. 지금 이 사업이 이제 도에서 이제 무료 보조 사업인데요. 이제 저희가 뭐 통상 아시겠지만 모든 게 조달 제품으로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시설에 여기 맞는 그런 제품으로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부 이제 조달이니까 국가 인증 받은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뭐 낫다, 뭐 어떤 제품을 비교했다 이렇게까지는 지금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구입할 때 이 예산에 맞게끔 꼭 시설 기준에 맞게 저희가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분이 고민하시는데 제가 여쭤봤던 건 공기 청정기와 네. 실질적으로 이 그 공기 순환 장치의 차이점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수치를 좀 낮춰주고 실내에 한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점이 내부에서 생긴 CO2나 유해가스나 이런 거 이런 걸 배출을 못한다고 해요. 공기청정기는 예 그래서 산소 공급도 어렵고 해서 이제 그 고민 끝에 아마 이 순환 장치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아마 시범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여튼 제가 이거 하면서도 그 공기청정기와 그 공기청정기 어떤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해가스나 인력의 배출이 안 되는 면을 이번에 이제 알게 돼서 여튼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번 시험사업을 해보시고 이런 유해 요소나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찾아낼 필요가 있는데 단, 이게 그 굉장히 비싸요. 지금 설치비나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서 이게 시범사업을 하시고 검증이 된다고 하면 신설이나 이런 쪽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 코리아 세일 페스타 여기 이번에 이제 네 번째 인천문화 도장과 마켓을 예정하고 계시는데 저희 이제 2020년 도자기로 특화된
드시기 때문에 그 산업통상세는 그 코리아셀 테스트에 맞춰서 사기과골 대시장 그 조제수통합을 그 다음에 이천도장의 협동조합이랑 같이 이런 행사를 하고요. 그 요게 이제 들어가는 운영비 외에 지금 저희 2000년 도자기 의식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이런 사용한 가구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행사에 플라스틱을 가져오면 1100g에 한 5000원 정도로 우리가 도자기를 그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을 줘요. 그래서 최대 2만원까지 주는데 그래서 그 플라스틱 쓰는 사람을 도자기를 바꾸는 행사도 하면서 전국 코레셀 테스트의 어떤 소비 진작 사업을 같이 도자기 하신 분들과 같이 연계협력해서 사업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취지는 사실은 다양한 소비자로 하여금 다양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또 업계의 매출에 증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도자기 한정대에서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내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게 뭐 그 쇼핑과 관광이 어우러진 이런 행사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 참여율이 제조할까를 좀 고민해 봤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치단체마다 좀 정책적인 방향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저희 이천시에서는 어쨌든 도자기를 특화된 곳이고, 또 이 도자기 예술마을에 또 이제 상가 지정이 또 돼 있고, 상가 부분도 재래 지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인 어떤 이제 방향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도자기 분야는 그 지금 현재 경제가 많이 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 도자기는 그 전에도 사실 많이 좀 이렇게 좀 침체가 돼 있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9,500만 원 외에 셀라드 기술원에 사실 1억 정도 저희가 이렇게 좀 땡겨서 받아서 같이 얘네들이랑 좀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참여잖아요? 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나 파악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문제점은 사실 저희가 도자기 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자기 하시는 분 참여율이 좀 저된 거는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로 도자기 설명을 사기막골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갔었는데 이거를 좀 문화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쪽에 좀 들어가서 그 뒤쪽에 있는 분들의 어떤 접근성을 좀 편의를 좀 도모를 해서 이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같이 우리 도예인분들이랑 논의가 좀 사실 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문제됐던 점을 조금 보완해주기 위해서 같이 지금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아니면 주거 지역 안에 들어가서 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좀 바꿔서 한번 해 기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율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적극성도 말씀을 하셨는데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사실은 지금 소상 내지는 이 업체에 계신 분들이 별로 그 사실은 그 할인해 줄 수 있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이게 코리아 세이프라는 거는 이 회사는 사실은 아주 전국적인 할인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취지가 그렇죠? 근데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 지금 운영상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계시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할인에 할인을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사실은 그 오늘 도자기 축제 할 때도 그 할인 행사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있는 말씀대로 그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분들이 그동안 만들어 놓은 도자기, 뭐 이런 것들을 좀 재고 정리하는 개념으로 저희 시에서는 좀 홍보나 이런 판매 활성화 쪽으로 좀 이렇게 좀 방향을 잡고, 도자기 활동들이나 아니면 도자기 마을의 대표분들이랑 얘기해서 가능하면 좀 참여를 유도를 해서 도자기 많이 팔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좀 한번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좀 했는데 참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의원님한테 이렇게 명쾌한 답변을 참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취지는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을 다양한 그 할인 혜택을 통해서 구매 욕구를 좀 증진시키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도자기 쪽으로 그렇죠?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저희 관광과에서는 도자기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좀 한정돼서 할 수 없다는 건 입장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민을 하셔야 시민의 일인데 같이 협업하셔야 돼요. 네? 이 시민 효과가 날 수 있게 할인해 줄 수 있는 품목도 가져오고 이렇게 하셔야 지금 도자기만 하다 보니 다양성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접근성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장소를 옮긴다고 해서 근본적인 어떤 이런 게 해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심각하게 검토하셔서 다른 그 다양한 어떤 이런 것도 좀 해서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고민하시고 같이 협업도 좀 하시고요. 지금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9,500만 원인데 이거 다 그냥 이 행사를 위한 운영비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9,500만 원인데 저희가 6천만 원 정도는 그 폐플라스틱 가져오는 상품권으로 나눠져서 그 상품권으로 도자기를 살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그 폐플라스틱 300g 가지고 5천 원을 받거든요. 그럼 5천 원 갖고 사실 도자기 사기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자기 돈을 뭐 3만 원에 4만 원 보태서 도자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저희는 폐플라스틱 도자기를 도자기로 이렇게 바꾸는 이런 약간 선순환 구조를 조금이라도 좀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이런 걸 기획했고요. 나머지 한 30만 원 정도가 이제 그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기본적으로 예산은 지금 9,500만 원을 지금 여기 열거된 것처럼 행사 홍보나 부스 설치 그리고 환경 정비 또 행사장 부대시설 설치 그리고 행사 요금을 지금 9,500만 원을 지금 추계하신 건 맞고요. 부수적으로 여기에서 환경 정책에 일하는 그 플라스틱 용기를 갖고 오면 환원에는 발생되는 예,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여튼 이 상황은 제가 보기엔 지금 근본적인 궁극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협업도 좀 하시고 원래 취지도 좀 살리시고 해서 이 행사가 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효과가 되고 2020에도 우리 시민들한테도 예, 좋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 신분이나 공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사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대해서 여쭤보도록 24년도는 도비 매칭이 되는데 예, 23년도는 그냥 시기로 진행할 예정이신 거죠? 특별한 네. 이유가 있습니까? 요소와 같은 경우 당초에 원래는 올해 하반기에 도에서 도기 지원사업에서 매칭해서 회의를 했던 건데 지금 먼저 정책협의회에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지금 도에 세입사항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년으로 사업이 연장된 겁니다. 계획에서. 그러는 후에 이제 시장님이나 의원님들 해서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시행께서 이 DRT를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민들하고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부터 추진해서 대략 한 두 달 정도 그렇게 실제 운행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억 6천 원에는 자체 시계 갖고 운영을 먼저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도비 지원사로 매칭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은 지금 순수 시계만 갖고 운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꼭 부득이 그 시기만 들여서 해야 될 어떤 그 긴급 사항이 있습니까? 긴급 사항이라기보다도 사실 시장님과 시민과의 약속, 뭐 DRT를 올 하반기부터 사실은 도입하겠다, 또 그렇게 약속을 했을 때는 사실 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래서 계획을 세웠던 건데 도의 세입 자체가 불분명해서 작아지니까는 이제 2020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도에는 한마디 뺀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올해부터 진행을 하되 내년부터 도비를 좀 지원해 주시자고 약속을 받은 상황입니다. 네, 시민의 약속이라 감당하시는 건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은 24년도부터 가능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런 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시스템을 올해 만약에 자체 시기가 되면 도에 연계돼서 도의 걸 쓰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고 도 계획에 대해서 지금 같이 맞춰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비보조 사업이 되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어차피 시스템은 도 걸 이용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스템은 지금 오픈에 놓아 있고 아, 네. 아직은 오픈은 안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 사업을 위해서 이번에 네. 사업을 위해서 네. 오픈할 예정인데 네. 예, 대신 그 예산은 네. 도비 예산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좀 그 우리 2010 사실은 그 세수가 굉장히 지금 민감한 상황이라서 여튼 시민의 약속과 세수의 부분들을 엄청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그 사실은 DRT가 도입이 되면서 교통업계하고 굉장히 갈등도 많이 있었을 텐데 뭐 기본적으로 지금 뭐 문제에 대응되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DRT 도입은 동지역의 시내권하고 율면하고 장원 지역인데 율면은 이제 대중교통을 갖다가 이제 좀 DRT가 활성화되는 대중교통은 좀 줄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지역에서 시내권만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장로통이나 이렇게 택시업계하고 약간 상충되는 그 부딪히는 문제가 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 사항은 사실은 택시업계도 이미 저희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 사항인데 이제 그런 점에서 교통정책과장으로서 이렇게 본다면 그 택시와 DRT와의 어떤 조합음을 좀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고민하신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시내권, 동지역에서도 시내권만 운행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장호원이나 율면 지역은 워낙 그 교통시설이 열악하니까 DRT를 활성화시키고 점차적으로 유명 지역의 대중교통을 좀 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되는 거 봐서 좀 더 확대라든가 뭐 축소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어쨌든 저희가 30대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건데 또 이것도 이제 버스가 12인승에서 15인승 미만으로 나오는데 사실 지금 그 경기도에서 이 출근 것 때문에 굉장히 그 밀려있대요. 차량이 출고가 안 되고. 예, 그런 상황을 봐갖고, 저희가 점차 사업을 확대해든지 축소해든지, 그런 검토를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그, 올해는 10대에 한해서, 예, 12로 운영 예정이시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신 데 말씀이시네요? 10대라고 딱히 규정 짓기는 어렵지만, 30대 미만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5대쯤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네. 요금은 어떻게 책정이 됐어요? 요금은, 대중교통 요금 거의 수준에서 책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운행 방법이 결국 택시와 시내버스의 중간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 요금 정도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요금이 정해진 건 아닌가요? 아주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아직.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 여기에 지금 예산을 세우실 때 80%로 세우셨어요? 20%에 관련한 지금 일정 그 소득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요금도 책정을 안 하시고 어떤? 내가 아니 네. 제가 확정을 안 했지만 제가 대중교통 그 시내버스 그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면서 그 확정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일단 그 유통업계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도입은 바람직합니다. 예. 어, 또 하나 대안을 드리면 요거가 그 순차적인데 거기에 분명하게 그 목적형인 모델이 들어왔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내지는 노선이 굉장히 적자를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든가 이렇게 목표를 명확히 해서 하면 갈등의 해소에 갈등 해소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대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보기엔 이게 이제 실시를 하게 되면 대기 시간이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일정 개수가 운행이 되고 이거는 사실은 그 수요 응답형 버스이기 때문에 예.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대기 시간에 대한 어떤 그 대안은 있으십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예, 기존 택시 콜 하는 것보다 약간 늦을 테고 시내 버스보다는 좀 빠를 테고 제가 예측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또 30대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그랬지만 아직 올해 30대까지는 운영 그리고 15대 정도 되면 점차 확대되면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될 것이 단정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자기가 버스보다는 좀 빠르고 택시보다는 좀 늦지 않을까 그래서 네 분명한 기준으로 좀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돌려보시고 정확하게 사실은 굉장히 엄격하게 준비를 해도 신차가 생기는 법이거든요. 새 제도를 도입할 때는 그래서 이 대기시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숫자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축적하셔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예 아주 그 엄정한 기준에 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좀 면밀하게